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전에 출애굽기 2절의 2장에서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또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왕궁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왕궁을 거느리다가 어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노예를 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격분을 하게 되었죠. 격분을 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었고요. 그 탄로 되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죠. 성경을 따보면은 간혹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실 창세기 3장의 스나우카 사건도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뭐 이솝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저는 성경을 따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이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왕자잖아요. 모세가 왕자인데 계급도 없는 노예 한 명 죽인 것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그게 그렇게 왕자가 왕궁을 도망쳐 나와야 할 정도로 큰일이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시 왕자라고 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왜 계급도 없는 노예 한 명을 죽였다고 왕궁에서 도망을 쳐야만 했을까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애굽 왕실에 있는 뭐 같은 왕자들이나 또 공주들이나 신하들이나 심지어는 같은 히브리 노예들조차도 모세를요 사실은 아주 싫어하였던 것,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복음을 가진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바로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온갖 거짓말과 또 이간질로
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이도로의 양떼를 칠 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400년간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난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라는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도록 계획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계획,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왕궁에서 따돌림과 많은 무시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요 모세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도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게 되었죠. 어디 마음을 두지 못하고 모세는요 어릴 적부터 참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통해서 모세를요 집중의 시간표 그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가운데 지도자로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요 현장이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1년에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현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 또 영적으로 낙심된 자 영적으로 약한 자 이런 내 주위의 사람들이 현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나 한 사람 또 우리 가정 내 가정 은혜 받고 복받기 위함이 되어버리면 이 또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에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내 눈과 마음이 갈급한 현장에 가게 돼 있고요 내 눈과 마음이 낙심된 현장, 약한 현장이 보이고요 또 그런 현장에 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요 복음 가진 자의 생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내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영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복음 가진 자의 생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우리는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복은
세상 것을 누리는 물질의 복이 아니죠. 무슨 복입니까?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 너에게 내가 영적인 복, 생명의 복인 그리스도를 주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영적인 복, 생명의 복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수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내 가정 복받기 위함이 되어버리면 이 또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속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 속에 있게 되면 현장을 다 놓치게 되고요. 또 현장을 놓친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복음 앞에서 후대와 치유와 237 여기에 내 인생의 뜻을 정하였습니까? 만일에 아직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또 여기에 내 인생의 뜻을 정하지 못했다면요,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 들어가라는 말은요, 뭐 궁상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집중 속으로, 오직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면 정말로 현장이 보이거든요. 현장이 보입니다. 오늘도 새벽 설교 제가 나오면서 복도를 걸어오는데 여기 사진이 우리 막 보여 그려져 있잖아요.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연극을 한다고 주인공 역할을 했던 우리 권사님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현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낙심되었으면 저 신천지 가셨을까요? 근데 사실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갈급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장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복음 가진 자의 생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우리는요, 사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후대와 치유와 237이 나와 통하는 복음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CVDIP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현장을 아는 가운데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십니까? 남은 한 주간도 모든 것의 기준인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답을 가진 자로, 또 세상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나라
선교하는 교회,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알류티시 준비위원회와 하나 스미스쿨, GS쿨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구회당과 또 고령 하나교회, 드라학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또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 스미스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위해, 또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또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영육관의 질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응답으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표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또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